MTV 비스트 이들이 궁금하다. 연습실을 벗어난 그들의 평범한 모습부터 주변 친구들의 생생한 증언까지 여섯 멤버들의 숨겨진 매력이 지금 공개됩니다. 집에 왔습니다. 제가 드디어 거의 지금 언제 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랜만에 집에 오는데 집에 또 가려니까 또 막상 떨리네요. 집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게 거의가 아니라 처음이죠. 그래서 지금 과연 부모님의 카메라를 보시면 어떤 반응이실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저희 집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엄마! 아이고 어서와. 아나도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하신대. 제 방, 내 방에 뭐 없는데. 네, 이게 뭐냐면 뭐 스포츠사에서 3년 전인가 2년 전에 한번 이벤트를 했어요. 김남일 선수랑 이호 선수랑 이렇게 각자 팀에서 10명씩 뽑아가지고 일반인들 중에 경기를 하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응모를 했었거든요. 100-1의 경쟁률을 뚫고 2호 팀에서 당당하게 경기를 한 또 2호 선수 사인도 있고요. 실제로 직접 같은 그라운드에서 같이 같은 팀으로서 경기를 했는데 그때만큼 되게 재밌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재밌지만 저에겐 너무 소중한 추억이라서 항상 이렇게 방에 걸어두고 몇 년째 걸려있네요. 그때 받았던 사인볼인데 이호 선수 사인이고요. 같이 김남일 선수 사인이랑 같이 받았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또 운동이 하고 싶어지네요. 이 사진은 제가 시골에서 지금은 이제 없는데 시골에서 누나랑 함께 자전거를 타지도 못했어요. 이때 지금 얼굴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귀엽네.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두 준이가 향한 곳은? 정원 어디야? 알았어. 이제 올라갈게. 다 왔어. 운동장에. 지금 벌써 다 와 있대는데. 그래서 친구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봐서 너무 많이 떨려요. 두준이를 반갑게 맞는 오랜 친구들. 운동하는 친구들이라서 후배들도 있고요. 다 시꺼매가지고 저도 시꺼매인데 다 시꺼매요 이렇게. MTV 시청자 여러분. 어이 뭐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이런 어색함 어쩔 수 없네. 그럼 저는 잠시 옷을 갈아입고 이따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명지대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가 추천을 해준 곳.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두준이와 친구들의 한밤의 즐거운 농구 경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연습하면서. 그래서 운동하기를 되게 저도 이제 같은 멤버들이랑 같이 하기 원하는데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기광이는 뭐 웨이트만 좋아하고 요섭이도 옛날엔 축구 되게 좋아했는데 준영이한테 요새 물들어서 불필요하게 힘쓰는 걸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외롭게 운동관 좀 거리가 두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친구들이랑 운동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나 지금 MTV 어디 방송 나왔을 때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 모스트 원티드 홍대편. 주제 방학 때 뭐 할 거니까. 두준이 되게 잔인한 애였어요. 나쁜 남자였어요. 막 여자애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되게 막 내쳤어요. 선물 같은 거 받으면 아 그냥 근데 그거 어? 뭐야? 버리고 이거는 진짜 근데 너무 놀렸어요 지금 그때.
아, 너무 놀려서 막 진짜 그런 거 아시잖아요, 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두준. 지금까지 두준 편을 짧게나마 이렇게 저희 다른 모습을 소개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운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대놓고 공개해드린 게 처음이거든요. 저번에도 그렇고 너무 기분 좋고 내일이면 당장 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다른 멤버 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양규섭이고요. 오늘은 간만에 개별활동 시간을 받았는데 오랫동안 못 뵌 부모님을 뵈러 갈 거예요. 가게일도 도와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친구들을 저녁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집은 뭐 거의 갔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완전 오랜만에. 집 구조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사를 갔을 수도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석계역이에요. 근데 아직 다 도착한 게 아니라 내려서 또 버스를 타야 돼. 굽이굽이 들어가야죠. 먼 여행길에 함께 오시게 된 걸 환영합니다. 탔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에요. 버스만 타면은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 어떻게 보면 보물림. 연습 못해요, 되게. 가사 같은 것도 써있고 이렇게 레슨 받았었던 것도 있어요. 이게 나름 저라고 그린 건데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설레기만 하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떨려요. 들어가 볼까요? 엄마! 맨날 엄마한테는 뭐 애기 같은 아들이지. 애기 같은데 나가서 그러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마음도 안 좋고. 그리고 선물 있어. 이거는 팬한테 받은 거였거든? 팬한테 받은 건데. 이거 뭐야? 핸드폰 고리인데 내가 내 사진 갖고 있는 게 좀 그래서 엄마 주려고. 야,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엄마 보물. 부모님과의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보내던 요사.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 뭐해? 아, 진짜? 야, 너 지금 우리 가게 올래? 오늘 어머니한테 너네 소개시켜드리고 그러게. 와, 오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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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다 친구고 이채는 막내. 막내. 말도 안 돼. 막내만 처음 본다고. 막내 동훈이. 동훈이? 처음으로 그래도 귀엽다는 소리 들었어. 귀엽잖아. 그래도 처음으로. 귀엽다 그런 거 같은데 귀엽다니요. 네. 여기 앉아. 예. 네. 요섭이의 부모님이 맛있게 만들어주신 음식도 먹고 함께 가게 일도 도와드리는 비스트. 요섭이 덕분에 너무 맛있는 걸 먹어서 이제 연습실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는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TV에서 다시 보자. 네, 알겠습니다. 너도? 형님, 나도 같이. 오빠, 같이? 아, 이 친구들 그냥 같이 보니까 그냥 든든하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고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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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갈게. 오랜만에 부모님과의 짧은 만남을 가진 요섭이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